영상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후 11시고요.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경화면 바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도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집이 늦어졌어요. 일단 저는 원래는 안드로이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USB를 여러 가지 바꿔서 했는데도 전송이 안 되길래 다른 방법을 고색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Send to Crema 이 어플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플이고, 저는 이 어플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렸던 이미지들은 제 컴퓨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이쪽에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바퀴에 들어가면 키 또는 링크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컴퓨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Send Anywhere 이걸 검색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저희는 사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내기 칸의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이제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보내기를 제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키가 생깁니다. 전 혹시 몰라서 이거 키를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이 키를 이제 어디에 입력하냐면 바로 여기 키 입력 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를요.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업로드 했던 이미지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총 6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보내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보내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다운로드 파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Send Anywhere 여기 파일을 설정을 해주셔야 이 파일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끌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동을 눌러주면은 제가 이동시킬 파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여기 0을 선택을 하고요.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슬립 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에 들어갔다면은 여기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배경화면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환경 설정, 화면, 그리고 스크린 세이버 이미지에 들어가서 사용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공유해 드렸던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중에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크레마 카르타치 사이즈에 맞춰서 애초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1번이랑 2번 사이에 차이점이 있진 않고 1번과 2번 중에서 편한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꺼보면은 이런 귀여운 이미지가 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컴퓨터가 맥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유저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이미지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 그렸는데 되게 귀엽죠? 이거 열어보면은 진짜 쓸데없어. 이런 거 들어있어. 이것 때문에 샀어,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그림 그려요. 안녕.